AI 밥상 차렸다. 숟가락 들고 모이라. 가시나이입니다. 수노 AI의 업그레이드 소식이 있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완성된 곡에서 보컬과 MR을 분리하는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었는데요. 수노가 내세운 STMS 기능의 뜻은 사전적 의미로 음악의 트랙을 의미하는데요. 즉 보컬 트랙과 음원 트랙 크게 두 가지로 분리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는 겁니다. AI 생성 음악의 가장 큰 단점은 보컬과 MR이 같이 혼합된 형태로 출력이 되다 보니 MR만 살려서 본인 또는 다른 가수의 목소리로 리믹스하기가 쉽지 않았죠. 기존의 가시나이 숨겨진 캡컷의 기능 강의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캡컷에도 보컬과 MR을 분리할 수 있는 기능이 숨겨져 있는데요. 이를 통해 케이크워크 같은 DAW 프로그램을 통해 기초적인 마스터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수노 AI 자체적으로도 음원을 분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과연 쓸만한지 그리고 캡컷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AI 음악 생성 노래를 만드는 과정도 간략히 보여드릴 테니까요. 잘 보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노래를 만드시려면 가사가 있어야겠죠. 가사의 주제를 정하시고 ChatGPT의 도움을 받아 가사 초안을 잡아봅니다. 아직까지 영상이나 음악에 비해 문학의 영역은 AI가 많이 부족합니다. 콘텐츠 창작에 있어서 AI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역시 인간의 손길과 감성 사상이 들어가야 하는 것, 크리에이터가 최종 디렉터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이제 가사 초안을 가지고 수노 AI로 돌아와서 만들고자 하는 음악의 장르와 분위기에 따른 프롬프트를 작성합니다. 음악에 대한 해당한 지식이 있으신 분은 문제없겠지만 음악 용어도 사실 어렵지요. 그래서 수노 홈피에 소개되는 음악을 많이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는 노래나 연주곡도 독특한 음악은 개인 플레이리스트에 저장하고 그 프롬프트를 응용해서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가시나이는 기존에 만들었던 곡 중에서 잘 뽑아진 곡의 프롬프트를 리믹스해서 사용해보았습니다. 본이 만든 곡은 이렇게 라이브러리에서 언제든 다시 불러오실 수가 있고요. 노래 주제에 맞는 프롬프트를 리유즈 프롬프트 기능을 통해 불러옵니다. 그럼 음악 스타일의 다음과 같이 복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ChatGPT로 초안을 잡은 가사를 수정해 줍니다. 미리 메모장이나 다른 방식으로 가사를 완성하시고 불러오시는 게 좀 더 수월합니다. 가시나이는 즉석에서 한번 수정을 해보았고요. 노래 주제나 제목을 앞부분에 넣어서 후킹적인 요소를 집어넣어 보았습니다. 한글 가사의 경우 GPT의 창작 능력은 굉장히 상투적이어서 편법으로 한글과 영어를 적절히 배치해 보았습니다. 노래 가사 프롬프트를 적으실 때는 가상으로 노래의 구조를 잘 생각하시면서 적절한 프롬프트가 추가로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가시나이 같은 경우 이처럼 중간에 니아로피란 프롬프트를 써서 노래 분위기에 반전을 의도했습니다. 아직 요구한 프롬프트를 정확히 반영하지는 못하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생성하면 크리에이터가 원하는 곡과 비슷한 느낌으로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이는 실제 가수들의 노든에서도 여러 번 노래를 불러서 믹싱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크리에이터를 눌러서 노래를 생성시켜줍니다. 한번 생성해 다른 느낌의 두 곡을 생성해주고요. 올해 초만 해도 1차 생성의 2분, 이어서 익스텐드 확장을 통해 노래 길이를 늘릴 수 있었는데요. 버전업 되면서 1차 생성의 4분 길이의 노래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노래를 들어보시면서 보컬 성별이라던가 다른 부분을 수정해서 재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래 길이는 가사의 길이 양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자 보컬에서 여자 보컬로 바꿔 노래를 재생성했습니다. 원하는 악기인 핑거스타일 기타 솔로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여러 번 반복 생성하면 핑거스타일 기타 연주도 반영이 될 것입니다. 일단 여러 곡을 다 들어보고 마음에 드는 곡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부 다 마음에 드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최종 선택은 크리에이터의 몫입니다. 이처럼 4분 길이가 기본 길이이지만
가사가 짧은 경우 2분 3분 내에서 노래가 끝나기도 합니다. 이 경우 꼭 끝까지 노래를 들어보셔서 뒷부분에 다른 음원이 섞이지 않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다른 음원이 섞여 있다면 캡컷과 같은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 잘라내셔야 합니다. 갑자기 비가 멈춰 햇살이 얼굴에 비쳐 A smile spreads, hope starts to grow Dreaming of love in the future's flow Rain shower love, even if it's brief It's fine if you come and go like a leaf Hope blooms in this moment bright Waiting for a new start, light After the rain has ceased In the sunlight, feeling peace Shower love, even if it's brief It's fine if you come and go like a leaf Hope blooms in this moment bright Waiting for a new start, light Rain shower love, even if it's brief It's fine if you come and go like a leaf Rain shower, rain shower, rain shower이제 완성된 곡을 좀 더 음질이 좋고 편집에 용이한 무압축 파일인 웨이브 파일로 다운받아 주십니다. 다음은 수노 AI의 새로운 버전업 기능인 스템스 기능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완성곡의 우측에 있는 점 3개를 눌러서 캣 스템스를 선택해 주세요. 이제 완성곡에서 보컬 트랙과 MR 트랙이 가지처럼 분리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보컬입니다. 약간 실망입니다. 이제 MR 트랙을 들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깨끗이 분리가 되지 않고 보컬이 반주에 부스러기처럼 묻어있는 걸 들을 수가 있습니다. 수노가 어떤 기술 방식을 도입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술적으로 MR과 보컬을 따로 AI가 작업해서 믹싱하실 텐데요. 분리 방식은 각각의 트랙을 제공하는 게 아닌 이미 완성된 곡에서 강제적으로 트랙을 분리한 느낌입니다. 기대와는 달리 실망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수노에서 분리된 트랙은 웨이브 파일로는 아직 다운로드가 안 되니 MP3 파일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노가 분리한 음원과 캡컷에 숨겨진 기능을 통해 분리된 음원을 비교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캡컷으로 가셔서 먼저 분리되지 않은 완성곡을 불러와 주세요. 키보드 Alt키를 누른 채로 완성곡을 클릭해서 그대로 아래 레이어로 드래그 해주세요. 그럼 복사가 됩니다. 이제 우측의 보컬 아이솔레이션을 눌러 킵보컬을 눌러주시면 보컬만 분리가 됩니다. 다음은 아래 레이어를 눌러 우측의 보컬 아이솔레이션 리무브 보컬을 눌러주시면 MR만 분리가 됩니다. 이어서 수노에서 분리한 보컬 음원과 MR 음원을 가져와서 비교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원하시는 곡만 레이어 왼쪽 스티커 아이콘을 켜주신 다음 들어보시면 됩니다. Rain, park bench in the rain. So, thinking of past love's pain. Rain, run a park bench in the rain Soaked, thinking of past love's pain
어때요? 캡컷에서 분리한 음원이 더 깨끗하지 않나요? 캡컷도 완벽하진 않지만 수노랑 비교하니 차이가 납니다. 어떤 툴이든 새로운 기능이 나올 때마다 베타 기간이 있고 버그가 있습니다. 반년 만에 비약적인 발전을 한 수노인 만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더 완벽한 AI 음악 툴 원탑으로 거듭나길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머스마이 이지쇼츠 일기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며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8월 중순경 이지쇼츠 2기가 시작될 예정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가시나이 커뮤니티 게시판과 가시나이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지쇼츠에서는 해외 이슈와 드라마 영화 쇼츠, 웹툰 연예인 쇼츠 등 유튜브 쇼츠의 기본 개념부터 소재와 소스를 얻는 법, 그리고 캡컷을 통한 실전 편집까지 실시간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더불어 음악 채널과 동물 댄스 관련 보너스 강의도 준비 중에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랄게요.